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사입니다. 저 약간 시크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나온 허쉬드 체리 컬렉션으로 메이크업 해봤어요. 스킨케어부터 베이스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시작! 작년에 이 허쉬드 체리랑 립 샀거든요? 이거 오늘 안 쓰면 2월까지도 안쓸것 같아서 얼른 이거 써보려고 오늘 쿠션도 그냥 같이 사왔어요. 오늘은 이 에스쁘아 신상들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오어스 트리플 레이어 히알루론산 7초 세럼인 앰플. 히알루론산 앰플이고요. 7초 앰플이라는 이름처럼 진짜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요거랑 토리든 다이브인이랑 조금 번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색 덜 됐어. 젠장. 잘 쓰는 제품 특 뚜껑 어디 갔는지 모르. 다음에 바로 세라마이드 사용해 줄 건데요. 한율 빨간쌀 보습 탄력 에센스. 잘 쓰는 제품 특 뚜껑 없어요. 다 뚜껑이 어디 갔지? 아무튼. 이거는 쌀 비건 세라마이드 에센스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제가 세라마이드가 잘 맞아서 이 제품 저 제품 써보고 있는데 피부 필수 성분인 세콜지 아시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모두 들어간 쌀 비건 세라마이드 에센스예요. 약간 점성이 있는 타입인데 부드럽게 펴발리고 유분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벌써 광 올라온 게 다르죠. 피부도 이렇게 되게 레이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피부 10층까지 1초 컷으로 신속 보습을 해준다고 하는데 확실히 수분을 좀 안쪽부터 채워주는 느낌이고요. 여러 번 레이어링하기에도 좋고 그냥 보습도 아니고 100시간 지속되는 보습 포만감이라고 써 있었는데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저처럼 속 보습이 필요한데 너무 유분감이 있는 제품은 또 트러블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첫 단계 에센스로 쓰시면 되게 만족스러워하실 거예요. 요거랑 요 다음 단계 크림까지 쓰면은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습기 없는데도 피부가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크림은 홀리카홀리카 세라베리어 모이스처 액티브 크림. 살짝 미세기 도는 꾸덕한 제형의 크림이고요. 꽤 많이 썼죠. 이것도 요즘 되게 잘 쓰는 건데 그 연노란색 굿세라 크림의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약간 이렇게 꾸덕한 제형이어서 손등에 펴바른 다음 얼굴에 이렇게 올려주면 수분감 미쳤죠? 대박이죠, 수분감. 꾸덕한 제형인데 바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세라마이드 성분도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넣어서 장벽 강화에 더욱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얼굴에 지금 계속 이렇게 쌓아온 수분 레이어를 잡아주는 느낌? 자, 우리가 피부가 안 좋아지면 막 기능성 제품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속안 좋을 때막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는 거랑 똑같아요. 피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기본 보습에 충실한 스킨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 완전 촉촉해 보이죠? 요새 리들샵,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약간 요렇게 해서 기본 3스텝 케어를 하고 있는데 피부 컨디션 너무 좋아졌어요. 피부가 튼튼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트러블 났던 것도 거의 다 돌아갔고 피부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전에 아워글래스 프라이머 사용해줄게요. 에이다워 크림을 조금 더 묽게 만든 느낌인데 겨울 필수템이에요. 모공을 가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 수분 먹인 피부에 마지막으로 한번 코팅해주는 느낌? 근데 많이 쓸 필요 없고 진짜 소량만 가볍게 발라줍니다. 이거 아워글래스 글로벌 아티스트 분은 기내가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나갈 땐 이거 아예 비행기에서 그냥 듬뿍 발라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차 위에 쓰면은 자차가 좀 묽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자차 전에 프라이머 사용해줬고요.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 엄청 묽은 타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했는데 굉장히 수분감 있는 제형이고 눈시림 전혀 없고요. 따가움 전혀 없고요. 왜 다들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그냥 수분 로션 같은 가벼운 제형입니다. 그다음 요거 방금 사온 에스쁘아 비글로우 뉴 클래스. 진짜 10분 전에 영상 찍기 직전에 사온 따끈따끈한 제품이고요. 이걸 사실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에스쁘아 베이스를 별로 뭐잘 맞았던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입자가 되게 크다고 해야 되나? 피그먼트가 되게 곱지 않은 느낌이 좀 아쉬웠는데 얘는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입자가 아예 고와졌다고 딱써 있더라고요. 미니 사이즈 파데도 들어있고 쿠션 본품 또뭐 퍼프 리필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원래 22호 정도 쓰는데 지금 탈색한 상태고 요새 좀 피부 밝은 것 같아서 21호로 사봤습니다. 좋았으면 좋겠다. 제가 에스쁘아 베이스가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컬러는 항상 예쁘게 나와서 이번 건좀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발라볼게요. 오! 아, 확실히 더 얇게 발리는 듯. 나이 입자가 고와졌다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아. 그래. 아니, 진작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퍼프도 뭔가 말랑말랑한 게 되게 기분 좋은데요? 근데 확실히 커버력은 비벨벳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 근데 저는 다 커버 안 돼도 얇게 발리는 걸더 좋아해서. 어머, 너무 괜찮은데? 웬일이야? 바른 쪽, 안 바른 쪽, 바른 쪽, 안 바른 쪽. 제 얼굴보다 살짝 밝긴 한데 얇게 발리는 쿠션이어서
22로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것도 있고 비벨벳도 있거든요. 지속력 테스트를 해볼까? 다음에 반반으로. 제가 지금 방금 뜯은 제품이라 첫인상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써본 에스쁘아 제품 중에 제일 입자가 고와요. 뭐지? 왜 괜찮지? 파우더는 지방시인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컬러가 나눠져 있긴 한데 뭐 따로 쓴 적은 거의 없고요. 예전에는 진짜 완전 파워 지성이었으니까 완전 매트한 파우더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파우더도 건조하면 쓸 수가 없는 그런 30대가 되고 만 것이다. 요새 나오는 건 약간 다 그 메포 HD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피지를 빡 하고 흡수시켜주면서 블러 효과도 있는 그런 애들이 좋긴 한데 저한테는 약간 건조하거든요. 근데 지방시는 진짜 하나도 안 건조해요. 지금 피부 광 안 죽는 거 보이시죠? 얘하고 아워글래스 파우더가 진짜 안 건조해요. 대신 오후에 터치업은 필요하다. 저는 근데 파데 광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너무 좋아서 요거 써주고 오후에 터치업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저도 요걸로 유분 잡아주고요. 메이크업 할 때는 지방시나 아워글래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에스쁘아 쓰기로 했으니까 브로우도 에스쁘아로.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토프. 라이트 토프? 라이트 토프? 두 개거든요? 라이트 브라운 쓸게요. 연필 타입은 나무가 옆에서 심을 꽉 잡아주는데 오토 타입은 그게 안 되니까 심이 상대적으로 무른 편인데 에스쁘아는 경도도 괜찮게 나왔어요. 제법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있죠? 저처럼 약간 하드한 펜슬보로 좋아하는 사람도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텍스처인데 하나 아쉬운 거는 라이트 브라운이 전혀 라이트하지 않다는 거? 얘가 제일 밝은 컬러예요. 그래서 노란 머리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완전 밝은 컬러로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뷰러. 뷰러로 속눈썹 가볍게 찝어주고 드디어 에스쁘아 팔레트 차례. 사실 저는 이 치크가 더 궁금했거든요. 빨리 치크로 넘어가고 싶은데 아이섀도우 후다다닥 발라보겠습니다. 연한 컬러부터 쌓아줄게요. 역시 블렌딩 잘 되고 에스쁘아 섀도우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작년에 거의 매일 쓴 건데 얘도 역시 블렌딩이 지금 너무 잘 돼요. 블렌딩 잘 돼서 행복해. 손 가는 대로 슥슥슥 약간 이쪽에 겨울엔 이런 컬러도 써줘야지. 이 컬러 아래쪽에도 중간 안 되는 데까지만 끌어오고 밑으로 번진 거 닦아주고 브러쉬에 픽서 묻혀서 진한 컬러로 옆으로 길게 젤 아이라이너로 점막 지워줄게요. 아이라인까지 하니까 뭐 벌써 눈이 확 커졌죠. 저는 이쪽 눈이 조금 더 작거든요. 앞이 덜 열렸죠. 그래서 여기는 섀도우로 조금 확장해주기. 반대쪽은 블렌딩은 하는데 영역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게 풀어만 주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 컬러. 이 보라 컬러. 톡톡톡. 오! 예쁜데? 톡톡. 얘는 여기. 그렇지! 잘 샀네. 마스카라는 키스미 롱앤컬 사용할게요.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쿨 쉐딩으로 코도 잡아줄게요. 윈터님은 코가 엄청 작고 얄쌍하잖아요. 제 코에서 나올 수 없는 쉐입이지만 최대한 얄쌍하게 만들어보겠어요. 이 브러쉬는 오그너스 16번 브러쉬인데요. 딱 맞는 크기에다가 인조 모여서 이렇게 블렌딩하기가 좋아요. 이 스틱 쉐딩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줍니다. 코가 날씬해졌죠? 블러셔, 드디어 블러셔. 브러쉬가 들어가기 너무 작은데 저의 최애템 필리밀리 886으로는 딱이다. 이걸로 쓰라고 이렇게 만드셨나? 이 아래쪽에. 예쁘죠? 예뻐! 세상에, 세상에. 어, 내 취향이야.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만. 여기만 눈 밑쪽 위주로 옆광대 안 갈게요. 겨울이니까 또 이렇게 콧바람, 콧바람이 아니지 겨울바람 한번 살짝 맞아준 느낌으로 콧대 쓸어주면 이거지, 이거지. 저는 이 글리터랑요 여기 애교살이랑 이 블러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살 가치가 충분했다. 이 팔레트는 이 세 컬러만으로도 자기 도리를 다 했습니다. 잘 샀어, 잘 샀어. 립라인은 살짝 접어주고 마지막으로 립 발라볼게요. 에스쁘아 꾸띠르 립틴트 글레이즈 허쉬드 체리 요런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완전 체리 웃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가보자고. 이거 얼마 전에 퓨에서 받은 립 브러쉬인데 얘가 약간 디테일한 터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탁탁 올렸을 때 색이 팍팍 묻더라고요. 예뻐. 너무 예쁘다. 그쵸? 요즘 유행하는 글레이즈 밤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쫀득한 광은 아닌데 그래도 광택이 나름 예뻐요. 요 코랄 컬러 있던데 사야겠어.
입술 볼륨이 좀 아쉬우니까 바닐라코 플럼퍼 살짝 터치해줄게요. 살짝 터치해서 글로시함을 조금 더해봤어요. 와, 착색 역시 틴트 글레이즈라 착색이 좀 있네요. 윈터님이 렌즈를 한쪽씩 다른 컬러를 끼셨더라고요. 그거를 또 따라해봐야겠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브라운이랑 그레이 있는 거 하나씩 낄게요. 네, 이렇게 렌즈까지 착용하니까 느낌이 또 다르죠? 진짜 체리체리하죠? 마침 또 제가 헤어 컬러를 이런 컬러로 해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샀다. 아, 요즘 지르는 거 타율이 아주 높아서 기분이 좋군요. 뭔가 상큼 과즙이 아니라 약간 센 과즙 메이크업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쁘아 허쉬드 체리 에디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 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